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결전의 창시에 왔어요. 여기는, 여기서 버스 내렸고요. 제가 경기광주 경안동. 경기광주 경안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남산 1호 터널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도착했어. 저녁 8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 경안동 도착할 시각이 19시 27분이야 20시까지 오면 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좀, 근데 제가 3단계 먹어봤잖아요. 그때 3단계 내가 먹어볼 때 전략을 다 생각을 하고 왔어. 전략을 다 생각을 하고 왔고요. 일단은 요 앞에 지금 편의점 보이거든요. 요 앞에 편의점 보이는데 좀 대비책으로 꿀물을 좀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네. 대비책으로 꿀물 하나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길을 건너 보도록 하죠. 길을 건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고 일곱 꿀물이나 하나 사자. 대비책으로 꿀물은 있어야 돼. 꿀물. 여기 없네. 이런 걸 찾는 거라거든요. 이거의 대비책. 영수증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당겨야 되는 거. 자, 대비책으로 꿀물. 꿀물 하나 필수고요. 네. 오늘 어느 정도로 먹을지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틈새라면도 뭐 먹었는데 뭐 이걸 못 먹었어.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게 약간 전략이라고 할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냐, 전략은 뭐 좀 있죠. 전략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접시를 하나 따로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길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길로 들어오는 거. 이 길로 쭉 가면 나와요. 이 길로 쭉 가면 나오고 차가 오네. 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근데 사실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내가 자, 방제를 좀 약간 끌어볼까?
그냥 이게 쭉 걸으면 이제 저 앞에 있는 곳인가? 그때 내가 이 길로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에요, 결전의 순간. 보현암? 여기 뭔 절이 있었네. 내가 전에 올 때는 여기를 쭉 안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버스를 타고 쭉 걸어오니까 양꼬치집도 있네. 누구 왔나?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을까요? 한 여기가 지금 여기 경안시장이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왔는데. 아, 여기도 편의점 있었구나. 괜히 GS25에서 산다고. 어쨌든 결전을 하러 왔는데 오늘 여기 누구 와있나? 이분들인가? 이분들인가요? 차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데. 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구경 좀 더 하다가 올까요? 시간이 너무 남았어. 한 오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쯤 온다고, 시간이 이렇게쯤 지났는데 그렇게 여기가 동네가 되게 조용한 거 보면 그냥 좀 돌아다니다 올까요? 좀 돌아다녀보. 어이? 뭐야? 어쨌든 뭐 BJ도 막 오라고 했으니까 오는 건데. 아, 여기가 여기는 그 시장이거든요. 그 경안안길이고 여기는 경안동 시장. 경기광주 시장이 그냥 일요일이라서 좀 조용하구나 오늘은. 여기 이삭토스트, 국물로 떡볶이 뭐 다 문 닫았네. 여기 시장 좀 한번 돌고 갈게요. 좀 뭐 볼 게 없긴 한데 뭐 바리아또지 뭐 이런 거 있네. 아, 여기도 성당 있었구나. 광주 성당.
맞아, 여기 광주도서관 쪽이거든요. 그, 예, 내가 가는 길이. 그래서 누구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왔을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면 일단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시간 좀 보자. 한번. 근데 이게 메이저 먹방 BJ들은 거의 뭐 여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주최자분들도 이게 시상식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약간 시상식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좀 이제 약간 주절을 하시는 것 같아. 어쨌거나 신불떡볶이? 뭔가 예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쭈었으면 그냥 경기광역부터 걸어올 거 그랬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경기광역부터 그냥 걸어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는 건가? 오는 거 맞네. 그러면 여기도 왔네. 오신 분들 꽤 있네요. 셀카봉 들고. 다들 뭐 셀카봉 드신 분들 꽤 있고요. 지금 다들 밖에서 대기하는 건가? 너무 일찍 왔어. 그 남산 1호 터널 막힐 줄 알고 되게 일찍 출발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요일 오후인데 남산 1호 터널을, 그러니까 평소에 한 2분에서 3분 빠져나가는데 내가 여기 사전 답사 왔을 때 걸린 그 시간이 남산 빠져나가는 데만 한 40분 걸렸었어요. 거의 버스 전용 차로가 없잖아. 자, 어쨌든 뭐 오실 분들이 뭐 오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그저께 3단계 모의고사 해봤을 때는 3단계까지는 괜찮아. 이제 작전만 잘 써서 위에 것부터 빨리빨리 건져 먹으면 아마 승산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분도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제를 왔어요로 바꿔야지. 자. 근데 오늘 이거 몇 분들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몇 분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한 요장소에 지금 방송 3개 켜져 있어요. 요장소에서 지금 방송 3개 켜져 있어. 자, 요 집이에요. 요 집이고 요 뒤에는 이제 경기광주 도서관이 있어요. 자, 메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먹어왔어요. 그리고 저 안에 면 사리가 안 들어가요. 근데 저 양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 순진한밥, 보통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드시다 기절해도 책이 만짐 뭐 단계가 있는데 제가 3단계까지 모의고사를 해봤었고요. 3단계가 크게 맵진 않아요. 이제 양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저녁에 다시 여기서 명동까지 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국물까지는 다 원샷을 못하고 엥간한 건 거의 다 먹고 나왔던 적 있어요. 물론 제 돈 주고 사 먹었고. 자, 그래서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방송이 3개가 켜져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온 것 같아요. 오늘 데뷔를 위해서 좀 오늘 진짜 점심만 조금 먹었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토크 방송할 때는 그냥 홈런볼 남은 것만 먹었어요. 배를 좀 여유를 좀 남겨놔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먹고 나서 이거 마실 거야. 꾸룽삼. 꾸룽삼도 챙겨왔어요. 꾸룽삼까지 챙겨왔고요. 자, 오늘 근데 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뭐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먹방 BJ들이 오시는 건지 그분들은 그냥 따로 드실 것 같고, 이 솔직히 오늘 대회는 약간 그런 취지 같아. 그 좀 제아에 숨어있는 BJ들을 또 발굴해내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이날 모의고사를 했었고, 좀 좁은 차 안에서도 방송이 켜져 있어요. 자, 안에서도 방송이 켜져 있고, 근데 지금 영업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많아진다. 원래 여기 8시까지 오라고 한 이유가 그 영업시간이 20시예요. 20시까지가 영업이고, 그 여기 아직 뭐 출연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도착을 하면 저는 뭐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소개할 때 저는 이제 토크방송 BJ고 뭐지? 원래 저는 토크방송 BJ고 뭐 이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 한데 배고플 때마다 먹는 게 한 1인분만 먹진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고, 지금 여기 차 안에서도 방송이 켜져 있고, 지금 한 분은 또 잠깐 어디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한 3명인가가 도착했거든요. 일단 BJ 3명 도착했어. BJ 3명 도착했고, 글쎄요. 오늘, 얼마나 많은 BJ 좀 모르겠는데, 이 길로 쭉 가시면 이제 경안동 주민센터로 가가지고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따가, 여기서 보니까 경기광주역에서 한 23시대에도 버스, 지하철 두 대가 있거든요. 판교까지 가는 게. 나는 어떻게든 판교까지만 가면 그 다음엔 뭐 경기도 버스 타고 뭐 서울 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제가 시청자가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든 뭐 방송을 끌어가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한번 3단계로 모의고사를 치러봤었어요. 4단계가 그래서 얼마나 외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양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별로 없는 방이 더 많아요. 그 아프리카 TV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파비들의 그런 시청자 아 끼우이님 방송에서 오셨어요. 누군지 찾아보고. 어쨌든 근데 이 동네는 되게 조용해요. 여기는 원래 그 경기 광주시가요 시로 승격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어우 놀래라. 이분들도 그 먹으러 오신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장소를 뺏으신 것 같아. 하여간 그렇구요. 네, 오늘 지금 BJ 한 두 분 내지 저 포함해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는 지금 먼저 도착을 했어요. 주최 측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 8시까지 오라고 해서 진짜 딱 8시 맞춰서 올 건가? 뭐 10분 남았네요. 모르겠어. 다른 BJ분들은 각자 차를 알아서 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가용이 없어서 집에서 서울역 판교를 거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왔어요. 전 셀프로 왔어요. 자, 저는 그렇게 왔고요. 아, 또 이쪽으로 차례 되시네. 이게 뭐야? 아, 평행주차. 어쨌든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을 했었네요. 저 이날 전에 모의고사 한 적 있었으니까, 그 금요일에 제가 모의고사 했었고요. 제가 모의고사 했던 풀 영상은 제 유튜브에 있어요. 제 유튜브에 있고요. 놀래라. 어쨌든 아, 저 자전거 타고 오는 분도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BJ 집합 시간 10분 전이거든요. 지금 10분 전인데 뭐 이게 예상외로 경쟁자가 좀 적으면 저한테 좀 득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왜냐면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남자가 봐도 창현님이 좀 잘생기긴 했지. 자, 그렇구요.
어쨌든 이 차 안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같이 온 분들끼리는 뭐 그 친목도가 있을 것 같지만 진짜 따로 그 오시면 다들 그냥 자기소개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이제 방송 켜면 자기소개부터 하고 뭐 약간 그런 비대 홍보? 약간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TV 처음 알 때쯤에 그 비친소 때 잠깐 창현님이 임시 MC를 보신 적 있어요. 비친소를 그때 창현님 알았는데 그때 아마 창현님하고 셀리님이 그 아마 임시 MC였나? 원래 그 당시에 대도님하고 윤댕님 그 방송일 때. 시청자 인원 실화인가요? 아, 원래 저는 사실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방송이에요. 이제 가끔 몰릴 때 한 그래도 좀 꽤 어느 정도 채팅이 좀 흐름이 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올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모의고사를 해봤던 사람이 참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모의고사 치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금요일에 모의고사 했었어요. 여기서 먹어봤는데 그 양이 조금 많아서 그거를 좀 대비를 했어요. 약간 속을 좀 최대한 비웠고 이따가 4단계 먹고 무슨 아니요 지금 이제 저처럼 모바일 방송하는 분 두 분 더 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따가 애프터로 이거 마시려고 애프터로 속을 달래줄 꿀물까지 그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지금 여기 차에 있는 분도 BJ가 드시고 아까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그 요 앞에 그 점퍼 차림으로 그 서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있었어요. 메이저 분들이요? 메이저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체는 창현님하고 이낙장님이고 근데 이제 8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5분 남았는데 아, 차 안에 끼우이님 있어요? 아, 이게 끼우이님 차였구나.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 이렇게 BJ가 많아요. BJ들끼리도 서로 모른단 말이야. 심지어, 그, 파비들끼리도, 아, 차 안에서 방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파비들끼리도 서로 그거잖아요. 파비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BJ분들은 어떻겠어요? 파비들끼리도 서로 그 구면이거나 그런 사이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선수들이 먼저 오고 있는 것 같아. 주차자들보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시상식 끝난 날 이거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모의고사 하러 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실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저는 그냥 저 자신이 다른 방송 좀 출연을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목적은 1등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상을 노려야지. 그 상금이 도합 100만원 걸려있죠. 그래서 지금 요 차 안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이 나오실 것 같아. 오, 심상치 않은 분 예상대로. 파마하셨는데? 되게 심상치 않은 분이었어. 자, 어쨌든 조금 기다려보죠. 뭐 주최자들이 그 곧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3단계 먹어봤었는데 먹을만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시간 문제로 국물은 조금만 마셔보고, 그, 거기, 이제, 이따가 방송에서 보시겠지만, 엄청나게 내용물이 많아요. 야채가 엄청 들어가고, 해물도 엄청 들어가고, 그 엄청나게 산을 쌓아놨는데, 그 위에다 낙지를 더 얹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양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 안에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더기 먹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면이 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은 나중에 따로 부탁을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면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밥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면이 덜 맵죠. BJ들 위해서 뭐 사온다 했는데 먹기 전에 뭐라도 사오시지. 아 저는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점심 아주 조금 먹었고 저는 애프터 대책이 있어요. 애프터를 위해서 뿌롱삼이 있어요. 아마 이거 배부르면 아마 이거를 좀 이제 컵에다가 따라드려야죠, 나눠서. 애프터로 뿌롱삼 사왔고요, 편의점에서. 어, 지금 몇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거요? 저. 카드 한도. 카드 한도가 조금 불안해서. 와, 한 분 어디 갔다 오셨네. 예, 거루님이신가 보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 아, 지금 요분들이 다 선수들이신가? 오. 선수들 꽤 많이 오셨어요. 꽤 많이 오셨어요. 자. 또 어디 갔다 오시나? 약간 저는 그리고 여기까지 진짜 셀프로 대중교통으로 왔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면요 그 차 시간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경기 광주역에서 열차 안 놓치면 어떻게 판교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판교에서 만약에 서울 들어가는 버스를 놓치면 조금 난감해지는. 왜냐면 택시 타면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아니, 택시 타면 아 원래 BJ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 다른 분들 많이 오셔서 그런 건지 시청자들이 꽤 오시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하게 모의고사를 해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모의고사 할 때 처음 와봤기 때문에 3단계로 먹어봤는데 오늘 이거 아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토크 방송하고 약간 교양 방송 뭐 이런 쪽을 하는데 제가 배가 좀 자주 고파서 저도 되게 자주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교양 토크 막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BJ였고요. 가끔씩 야외 방송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역사 얘기도 해요. 역사 전공에서. 그리고 제가 방송 초창기 때 그때 아마 투게더 한 컵 다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900ml짜리. 근데 투게더 한 컵 다 먹으면요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해요. 소화가 잘 돼. 그렇구요. 뭐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 프리겁에서 하는 대회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펌프 대회, 퇴물 펌프 대회. 아마 유일하게 BJ 중에서 출전을 했었고 그때 16강은 들었죠. 어느 정도는 실력이 돼가지고. 정말 비싸죠. 참고로 여기 4단계 짬뽕이요. 어떤 거냐면요. 자,
낙지 한 마리가 저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4단계를 완뽕, 30분 안에 완뽕하면 이 한 이게 9,000원짜리를 그 공짜로. 아, 안 들어가냐고요? 지금 여기 밖에 다들 밖에 계시는데 지금 다들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안에 아직은 안에 손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지금 BJ들 밤 8시에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가 영업시간이 8시까지래요 네이버 검색 다 해봤지. 아, 음악소리 밖에까지 들려요? 뭐 저작권 안 걸리겠지? 풀 영상 올리면? 이 와중에 유튜브 저작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한 저까지 한 4명인가 5명인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저보다 체격이 커. 아, 내가 작은 거구나. 자, 글쎄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 끝나면 잽싸게 또 역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기광주역까지 걸으면 한 20분 컷 할 것 같거든요. 걸으면 20분 컷. 어, 길이 막힌. 저 서울이요? 이제 마포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면요, 마포에서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요. 서울역에서 판교까지 버스를 타요. 그리고 경강선 타고 경기광주역 와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여기 경안동 들어왔어요. 저는 셀프로 다녔기 때문에. 앞에 자동차 똑똑똑 해보세요. 아우디? 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안 돼요. BJ들끼리 나쁜 마찰은. 아, 속쓰림 방지요? 아, 저는 우유보다는요 차라리 꿀물. 꿀홍삼 있고요. 제가 모의고사로 3단계 먹어봤을 때는 이런 거 안 마, 꿀홍삼 안 마셨어요. 3단계까지는 뭐 굳이. 거루님이하고 끼부니님은 갤포스 먹고 싶습니다. 어, 갤포스까지 있어요? 아니 제가 중학생 때 한번 갤포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동안 똥이 좀 잘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갤포스 안 먹어요. 변비 걸릴 뻔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갑각류 먹고 좀 설사를 심하게 한 적 있었거든요. 장염 증세로. 그 뭐 조개구이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에서 먹는데 그 인사한 분들 있어요. 한 분이 안녕하세요 하길래 다들 네, 어쨌든 일단은 주최자들보다 선수들이 먼저 왔어요. 버스 타고 1113번 암흑버스 타고 강동역 타고 천호동 가서 5호선 타세요? 아,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5호선 좀 빨리 끊길걸요? 일요일이라서 5호선 좀 빨리 끊길 거예요. 제가 애호기 행까지가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가겠는데 만약에 에오게잉 다음에 이제 바로 왕십링으로 막차가 돼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아, 피발라고. 왕십링 있는데 리듬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다들 이렇게 켜고 계세요. 매운 거 찾으세요? 네? 매운 거 찾으세요? 매운 거
앵간한 거는 먹어요. 틈새라면도 가끔 먹고. 네, 아, 예? 아, 틈새라면요? 네. 예. 틈새라면 그 이상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 이상은 안 드셔보셨어요? 그 이상 하바네로도 먹어봤고. 네. 신기통 잡고. 신기통은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아. 여기는 그리고 양이 많아요. 모의고사 한번 해봤어요. 아, 모의고사 해봤는데 어때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와가지고 한 3단계를 먹어봤는데. 네. 3단계까지는 안 매워요. 아, 3단계 또 주고요? 네, 4단계는. 그래서 먹을 게 아니에요? 아, 4단계는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3단계 때하고 좀 다르게 지금 꿀물을 준비하죠. 아, 꿀물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이거 잘 드시라고요. 강력한 웃음 들지 않으셨어요? 네? 웃음. 아,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왔어요? 아, 저 그날 먹었던 거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 유튜브요? 네, 이, 여기서 드신 게 분들이 유튜브를 안 올리시더라고요. 아, 여기 3단계? 네, 3단계 먹은 거 올리죠. 3단계는 아주 매운맛? 네. 예. 근데 그게 동생처럼 보이시는데 그게 BJ도다. 아, 저도 좀 약간 좀 그냥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토크 방송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아, 네. 아, 여기 1113번 가까이서 여기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5호선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 현장 가봤습니다. 병원. 결전의 현장. 그 제가 제 아는 유튜버 동생이 신길동에서 먹어봤을 때는 그 신길동은 솔직히 양은 안 많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분이셨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주최자가 오셨어요. 주최자가 오셨어. 아, 9시. 안녕하세요. 아유, 뭐 벌써부터 해파티가 예상이 됩니다. 어, 최고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오셨어요. 창현님 오셨어요. 아니, 둘이서 사이 좋던데? 아주 그냥, 대단하던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요즘 방송 중이시죠? 네, 저도. 잠깐 할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창현님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 참여하게 먹어봤어요. 네. 저희가 세팅을 좀 하고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 좀 대기해주세요. 네. 이분 어디서 나지, 근데? 아, 친구. 아, 그쵸. 어디서 많이 뵐다 했어. 자, 일단 시간만 좀. 4단계가? 네, 창현님 오셨고요. 4단계인데, 신기동사고요? 훨씬 매트. 4단계가 그렇게 매웠구나. 3단계는 먹어봤으나. 자,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이따가 세팅을 좀 하고. 아, 맞아. 뮤직 있어요? 네. 아, 뮤직. 짬뽕바 하나. 참가 자격이 BJD라던데. 먹을 수는 있겠는데 30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양이 많아요, 저게. 저 안에 면이 안 들어가요. 일단은 헬파티다, 사닥이다. 네, 일단 방송 종료를 좀 해주시고. 네네. 세팅하고 9시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하실 분들은 나와서 잠깐 방송을 하시다가. 아, 한 8시 그래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에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실내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생하고. 네.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나가 있어야죠. 야, 4단계 확정. 오늘 헬파티 예상.
오늘 해파티 예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는데요. 그 이제 주최자분들 좀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뭐 한다고 하네요. 오, 바나나 우유를 많이 사오셨네. 아, 이나짱님이 강하시구나. 그 저도 방송국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먹을 때 제가 2인분, 3인분까지는 먹을 수 있거든요. 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할게요. 그래서 이제 21시에 이제 정식으로 창현님 방송 키시니까 아마 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방송 더 할 것 같아요. 상금은 이제 총 합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만 1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합해서 100만 원 같아. 왠지 몰빵 100만 원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나짱님 상상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양들이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혹시 그 먹방 비지오 하면 그렇게 대식가들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물론 아프리카 최고의 대식가인 그 엠브로님. 그분은 뭐 불닭볶음면도 되게 자주 드시고. 아, 그분은 한 번 드실 때 한 10인분 드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튜브에서만 하시는 그 벤저님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게 먹방 BJ들이 대식가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데. 근데 오늘 보니까 선수들 중, 아, 불닭 잘 드세요. 선수들 중에는 그런 메이저급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매운 정도로만 그 속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매운 소스예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틈새라면 하바네로 뭐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순위 정하는 남자 컨텐츠를 하려고 그 이제 시중에 있는 그 브랜드별로 그 매운 라면들을 좀 하나씩 골라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따로 방송 중에도 먹기도 하고 따로 찍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 회사 저 회사 거 막 매운 거 다 이렇게 컬렉트 해보고 먹어보고 있는데 속이 좀 약간 쓰렸던 거는 그 홍라면? 그건 좀 쓰렸어. 그건 국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먹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어. 남자분으로 직업이라고 했는데 영민이가 지금 28kg 잡았는데 영민이가 자신감. 글쎄요. 자신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두 분 다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현님이 그 이제 조금 있다가 방송 마무리 그 해주시고 뭐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어머, 세팅하는 거 봐라. 컴퓨터를 갖고 왔어. 아니, 저는 그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캠코더로 그 대형 캠코더 있잖아요. 대형 캠코더로 그렇게 그 방송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PC를 갖고 오셨어. 로지테 C920R. 참
꿈의 하드웨어죠. 약간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거 룩스 패드 뭐 이런 거. 제 방에는 저런 거 없거든요. 제 방에는 저런 거 없고 그냥 전 이렇게 하드웨어 켜시는 거. 예. 아, 매운 거요? 저 라면들 중에 매운 거는 대체로 좀 먹는 편이에요. 요즘 그 매운 라면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컴퓨터를 갖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예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그 캠코더로 하실 줄 알았는데 PC 방송을 하시려나 봐.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시간부로는 저 안에 들어가려면 방송 꺼야 되기 때문에. 윤희 한 개 생각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하여간 저런 조명 장치까지 들고 오실 정도인데 뭐 부러워요. 지금까지 문제다 되면은. 그 매운 라면 페스티벌은 제가 요즘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요 한 BJ 한 다섯 여섯 분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헬파티 예상. 자, 오늘 밤 BJ들의 장이 무사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낙장님 여기 지금 되게 분자기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푸파 대회가요 출전 자격이 BJ여야 돼요. 출전 자격이 BJ만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21시부터는 창현님 방송으로 오시면 되고요. 아, 일반인 된대요? 그 BJ 푸파 대회라고 하던데? 거의 BJ만 가능이라고 써놨던데요? 아, 기우님. 아, 아까 바뀌었어요? 이게 참가자가 그렇게 안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해주시고 제토크 방송도 가끔씩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시는 거 12명이요? 와,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뭔가 특이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특이한 거 노려야 되겠어. 특이한 거 노리고 오늘 뭔가 특별상이 있겠지? 그 지금 이거 방송 준비 중이어가지고 들어갈 거면 방송을 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밖에서 방송하는 것도 한 10분쯤 뒤에는 아마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지태님 오는 사람 많네요. 아, 오늘 그 BJ 푸파 대회 한번 출전해 보려고. 그 뽑은 만큼 뽑고 가세요. 그쵸, 최대한 끌다 가야죠. 방송 시간이 이게 있는데. 오늘 그 주최는 창현님이 주최하시고요. 지금 여기 안에 이낙장님 있고. 아, 안에서 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안에서 공식으로 방송을 켤 거예요. 아, 목소리 나긋나긋하시네. 감사해요. 저는 약간 이런 것에 목소리로 방송해요. 아, 앞에
아, 안에서 방송은 창현님이 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셀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있다가 그 끌 거예요. 이쪽은 이제 BJ. 네. 네. 안녕하세요. 방송폰 요금제요? 네? 데이터 퍼펙트요. 아하. SKT 데이터 퍼펙트. 네, 그거 알았습니다. 예. 튀기도 짬뽕도 튀기도 짬뽕을 안 먹어봤는데 네. 웬만한 거 다 저는 빨리 먹어가지고. 어? 빨리 먹으시면 대단하신데. 예. 이쪽은 이제 이 빨리 먹는 스타일이랍니다. 네. 최근에 방에서도 저기 네. 원래 폭발했고. 그 데이터 퍼펙트는요. 그 한 달에 11기가를 기본으로 LTE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6만 원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이제 데이터 다 쓰면 이제 하루에 출퇴근용으로 2기가씩을 더 주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만 느려지고 요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상의를 하는데 막 3단계, 4단계 막 그렇게 막 조율하다가 결국 지금 4단계를 먹는데요. 그래서 4단계 저 이따가 아마 이거 대회 끝나고 집에 가서 생존 방송 켜야 되겠죠? 생존 방송 켜야 되겠고 네 3G로 넘어가서 무제한이요. 그리고 저는 SKT VIP라서 LTE를 한번 리필할 수 있어요. 공짜니까 리필할 수 있고요. 1년에 리필 쿠폰 6장 줘요. 아 BJ요? 그 뭐 주체 와이파이 에그 쓰는 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와이파이 에그는 돈을 별도로 내야죠. 그쵸, 데이터가 좀 많이 나가죠. 근데 저는 이제 요금이 추가로 나가진 않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이 없죠. 자, 제 방송 역사상 동시 접속사 수가 15을 넘은 적은 처음인데 제 방송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처음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BJ분도 계시고 뭐 친구 따라 오신 분도 있대요. 그리고 저 조명 부럽다. 네, 여기가 조금 이제 수도권 치고는 좀 오진 동네예요. 그 경기 광주시 경안동이라고 이제 최근에 지하철 뚫려서 조금 이제 오기가 편해져서 그런 거지. 경기 그 수도권 중에서는 오지죠. 좀. 그래서 요 앞에 재래시장 있어요. 90개만 들어봅시다. 6명인가요? 지금 이제 7명.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두 자릿수 인원이 참가하면? 실드 찾기 전부터 되겠습니다. 바바바바바 눌러주시고요. 이제 거박 2일도 또 진행할 거고요. 근데 참가자들 중에 배비는 안 계시겠지? 그 에그가요. 저도 에그를 써본 적은 없는데 에그도 용량 제한이 있을걸요? 저는 우유 아니야. 여기는 그거예요. 여기는 일종의 여기 홍보 그거라서 거박이에 껴달라 그러면 안 되나요? 참가자가 구하던데. 글쎄 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집에 가는 길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역시 형님들밖에 없습니다. 네. 즐기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40명 남았습니다. 50명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 미션 하시나 보다. 어쨌든 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뭐 밤에 어디 나갔다 오고 집에 오고 그러면 자정 전후로 방송을 켜거든요. 이제 향후 제 뭐 스케줄 몇 개 좀 끝나면 그러면 방송 조금 더 일찍 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주로 보통 자정에서 한 3시까지 방송을 하죠. 아이고 우리 YBN 파비앙님께서 100개 평가이 야 역시 힘든 것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거루님 기우님 말고는 얼굴 알만한 BJ 없나요? 참가자들 중에 저도 이게 BJ의 세계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자 잠깐 차가 와서 뒤로 빠질 네 아마 제가 이름을 들어본 BJ분들은 여기 주최하시는 두 분 창현님하고 이나짱님 정도는 알겠는데 자 오늘 아 혀 짧다고요? 저는 21시 시작이라고 저는 방송을 8시 10분에 네 한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되겠지?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방송 안 키신 분들은 추우시면 들어와도 돼요. 예. 안 키신 분들 들어오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안면 좀 그 밝혀놓을까요? 오늘 추천수 두 자릿수 추천 들어갔네. 자. 참가자들한테는 8시까지 오라 그래놓고 9시에 시작한다. 네. 아니, 그쵸. 왜냐면, 누구누구 와야지, 오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 공식 방송은 21시부터, 그, 창현님 방송으로 오세요. 창현님 방송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사전 행사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시청자가 이렇게 좀 그 많아서 아 유리창으로 이렇게 비추는 거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저도 먹으러 들어가야죠. 그 들어가서 좀 인사도 좀 더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아 들어가진 않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 네 응원 감사드려요 이나는 커영원님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손이 지금 굳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밤 9시에 창현님 방송으로 들어오시고, 저 이따가 이거 공식 방송 끝나면, 또, 뭐냐,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고, 그 집에 돌아가면 저는 생존 방송을 일단 켤 거예요. 아, 청담 마크리스님, 저 한국 나이 30살이고요. 아, 저 교사는 아니에요. 약간 학자 스타일이긴 한데 교사는 아니에요. 아 그쵸 이미지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안철수씨 닮았다고. 아 네 감사해요. 요즘 그분 정치만 안 하셨으면 좀 이게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아 저 학원 강사 이런 건 아니고 좀 강의 뭐 뛰어본 적은 있어요. 안에 뭐 창현님 이나짱님 있고 뭐 거루님도 있는 것 같고 뭐 꽤 오늘 와서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저 손을 좀 이제 아 저 본 직업이요. 본 직업은
그 이제 저는 이제 인문학자, 역사학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야구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백설아니요, 제가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자, 들어오시는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게 방송 그 검색 때문에 리스트 노출 때문에 그 조금 이제 방송을 조금 일찍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아 시청 인원이요? 지금 25명 시청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손을 좀 손놀림 좀 지금 굳어가고 있어가지고 알고리즘 그 이제 검색할 때 그 처리하는 그런 거 기술적인 거 있어요. 들어가서 저도 이제 손을 좀 손놀림을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9시에 창현님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행사 끝나고 제가 방송 이따가 또 켤 거니까 네 방송 이따 또 켤 거니까 그때 또 들어오시면 감사드려요. 네 그럼 저는 이따가 창현님의 공식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 사전 방송 여기서 종료할게요.